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미술협회에서 한국항아로 활동하고 있는 정선희입니다. 저는 한국화를 하는데 그 종이를 구겨서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먹 작업을 하거든요. 근데 저희 기본 컨셉은 꽃이에요. 꽃인데 그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꽃이 아니라 그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꽃 있잖아요.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꽃이라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갇혀져 있는 꽃 있잖아요. 화분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 꽃을 내가 보고 싶어서 가둬놓은 거잖아요. 그 가둬있는, 억눌려 있는 자유를 갈구하는 꽃을 주제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같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정말 같이 있는 일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보자는 뜻으로 같이 프로젝트라고 정하였습니다. 화분에 있는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. 나무의 형상을 간단하게 디자인해서 나무 가지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나뭇잎을 붙여서 소원을 이루는 프로젝트입니다.